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 씨가 자진 출석하는 재판의 방청권이 오늘 추첨을 통해 배분됐습니다. 5.18 단체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하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용 안정이 보장되면 사측과 합의할 수 있다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계획에 맞춰 통정역 일대를 활력 있게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 지역 미세먼지 측정소가 7곳에 불과하고 측정 높이도 생활과 동떨어져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현대차 노조의 태도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초안 수준이고 서명도 남겨뒀습니다만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면 광주 위탁 생산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더불어 마련한 광주 위탁 생산에 대한 특별 합의서 초안입니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이미 협약한 대로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 신설 법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고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울산에서 만드는 차종은 광주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신설 법인의 생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월 지부에 통보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사측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합의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연대해 3년간 강경 투쟁하겠다던 방침이 뒤집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 합의문을 함께 마련하고도 서명은 미뤘습니다. 현실을 고려하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측면이 이번에 고용안정 특별합의를 추진하게 된 사실상 배경이에요. 대정부나 대외적인 투쟁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조는 서명과 최종 합의는 앞으로 1, 2주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합의까지의 관건은 이미 현실화된 광주형 일자리라는 여건 안에서 노조원들이 현실적인 합의 사항에 동의할지 그리고 연대투쟁해온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 노조의 전향을 받아들일지 등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에 맞춰서 광주 송정역 일대를 개발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활용해서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자리 잡은 금호타이어 공장. 4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합환승터미널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역세권의 중요 시설로 유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도심터미널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큰 편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금호타이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국내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의 역세권 지역 개발 방향을 참고해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문이자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남도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시설이 함께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역세권의 콘텐츠가 방문자나 거주민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 방향의 선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계획돼 오는 2023년까지 5,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은 최소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송정역세권 개발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시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보다는 시민 공감 증세가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밋빛 청사진대로 광주 송정역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주 발전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세먼지가 물러가긴 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건 이제 시민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7곳에 불과하고 측정 높이도 시민들 눈높이와는 멀어서 정확한 실태가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 사태 연속 보도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동구보건소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10만 명의 지역민들이 의존하는 미세먼지 정보는 이 한 곳의 측정소에서 나온 겁니다. 숲속이든 도로든 공사장이든 동네 구석구석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원래 주된 원인이 뭐 노후된 경차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당연히 도로 주변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측정소의 높이도 문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4층 건물의 옥상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8m 위에 위치한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수집된 미세먼지의 농도는 이곳으로부터 8km 떨어진 서석대의 미세먼지 농도와 같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재다 보니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 눈높이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환경부는 지상의 측정소와 25m 높이의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28%까지 벌어진다며 될 수 있으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미세먼지 측정소 7곳의 평균 높이는 14m에 달합니다. 건물 옥상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노출되는 농도랑은 또 당연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측정소의 개수나 높이도 문제지만 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놓는 대책도 문제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대책을 보면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경우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만큼 평상시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승용차라고 한다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뭐 도로 다이어트랄지 아니면은 당장 적용하기 힘들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전용차로를 뭐 도입해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미세먼지 공포.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옅어지고 나니 봄은 더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청명함을 되찾았고 날은 더 포근해졌는데요. 내일은 봄꽃 느끼러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독했던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산수유꽃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먼지 걷힌 청명한 하늘과 흐드러지게 핀 노란 산수유꽃이 봄 기운을 가득 전합니다. 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이미 만발한 산수유꽃은 상춘객들의 마음도 봄으로 물들입니다. 노란 산수유꽃을 보니까 내 마음에도 노란 봄이 가득 찬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꽃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포근했던 탓에 봄을 대표하는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도 평년보다 이틀에서 닷새가량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꽃의 향연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개막한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3월 16일에는 구례 산수유꽃축제와 해남의 땅끝 매화축제가 개막하고 이달 말에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와 신안 천사섬 수선화축제가 이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 꽃향기 가득한 곳에서 봄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고 늦은 오후 비가 오기 전까지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며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한유총의 계약 연기 집단 행동이 무산된 이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광주 지역 대형 유치원 24곳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한 22곳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원하 200명 미만 유치원 중에서도 26곳이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 159개 가운데 30%인 4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화순군 이서면의 한 밤나무 밭에서 불이 나 99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진화하던 소방당국은 불에 타 숨져있는 90살 이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돌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39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저녁 광주시 마륵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진하는 60살 신모 씨의 차량과 부딪혔는데 사고 경위를 놓고 신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광주 금남로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축제를 연 혐오문화 네트워크가 38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6년간 성평등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연구한 결과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여성인권과 여성복지 수준은 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의식과 문화 부문은 하위권이고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의 여성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조폭 일망타진에 공이 있는 경찰관에게 특진 계급장을 직접 달아줬습니다. 민 청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수도권 조폭 원정 보복 사건에서 공로를 세워 경감으로 특진한 북부경찰서 이광행 형사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경찰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경찰서를 찾은 민감용 청장은 광주 동구에 있는 백범 기념관을 둘러보고 상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이범호, 윤성민, 한승혁 선수 등이 부상으로 중도에 귀국했고 잦은 비 때문에 연습 경기가 취소돼 실전 경험을 쌓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한편 기아는 훈련을 모범적으로 소화한 고영창 선수와 이창진 선수에게 기량 발전상을 수여했고 신인 투수 홍원빈 선수를 미래의 에이스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